진로에 나온 사진보다 예쁜 집이야. 그쵸? 그쵸. 그쵸. 훨씬 예뻐요. 훨씬 맞으니까. 그런 집을 사야 돼. 사진만 보고 갔다 실망하는 집이 많은데.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의 틀맘입니다. 가을이에요, 가을. 가을에 정말 예쁜 집 구경 같이 가실래요? 필톤 카운티에 위치하고 있고 삼면 벽돌집이에요. 교통도 너무너무 좋고요. 학교는 차타우치 하이스쿨로 최고의 학군입니다. 이렇게 좋고 넓은 집에 수영장까지 있어요. 아, 여기까지. 천장이 엄청 높다. 오, 집이 환해 보이네요. 어우, 진짜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며놨다. 오늘이 비가 와가지고 좀 다 어두워 보이긴 해요. 들어와서 오픈 천장, 거실. 어머, 여기 무슨 바를 만들어 놨어. 보셨어요? 어머, 아기자기. 이거 뭐야. 아기자기. 어머, 너무 이쁘다. 패밀리룸. 리빙룸, 패밀리룸. 두 개로. 여기는 블랙포스트 에어리어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가 부엌이에요. 부엌이 조금 작은 편이다. 그치? 집 크기에 비해서 안쪽에 있다 보니까. 그쵸? 펜수리만 잘 돼 있어. 부엌이 아주 클 필요 없어요. 한 5월 펜수리. 부엌에 런더리룸이 같이 있구나. 아니요. 그렇죠. 안쪽으로. 이것도 좋더라고. 저희도 이번에 수리할 때 부엌에다 런드리를 만들까 하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윈도우가 all new. 새 거죠, 거의. 그러니까 부엌에서 봤을 때, 여기를 다이닝룸, 다이닝룸 또 있네? 여기가. 이거는 formal dining room. 원래는 오피스처럼 써도 되고. breakfast room. 이런 건가? 불도 어둡게 해놨어. 인테리어가 아주 특이해요, 특이해. 1층에 안방 있나 봐. 우리 들어가 볼게요. 아니, 불이 우리 정서와는 안 맞게 이렇게 분위기 있는. 이것 봐, 코치하게. 뭐야, 이거. 유럽인이 산다고 하더니 유럽풍으로 꾸며놨네요, 진짜. 그쵸? 이게 유럽인들도 이런 거 좋아하나 봐, 우리나라처럼. 인테리어가. 이거 마음에 든다. 안방 옆에 약간 오피스처럼. 그쵸? 이거 마음에 든다. 응? 거기 화장실? 욕조가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목욕하면 욕조가 다 보이는 거야? 제가 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계셔보세요. 굉장히 넓어. 안녕. 굉장히 특이해요. 여기 무슨 호텔 같아, 화장실이. 저기 오피스 공간도 보이고요. 여기 욕조가 있고, 여기 샤워하는 데가 있고, 요것만으로도 되게 특이해. 그리고 여기 욕조, 저기 변기.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다, 진짜 화장실 구조가. 여기 화장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옷장이 여기에 있고. 진짜 오랜만에 보는 특이한 구조다. 그래, 디스플레이 같다. 빨간색 같다. 비싼 브랜드 헬멧. 저거 아무다 못 사는 거라며. 여기 헬멧이 저게 아무나 사는 거 아니라며. 진짜 아무나 못 사는 명품이라고 하던데. 그쵸. 썬룸. 아기자기하다, 진짜. 어머, 썬룸 봐. 원래 오리지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치? 근데 너무 예쁘게 해놨어. 와, 여기도 오픈 천장으로. 디테일, 진짜. 재밌죠? 너무 재밌어. 저 이런 집 너무 좋아해요. 갤러리 무슨 갤러리 같아. 나가볼게요.
어머, 썬룸에 또 수영장 가는 길에 여기서 파티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꾸며놨어. 어머, 너무 아기자기하다. 야. 수영장 사이즈에도 놀라고 또 스파할 수 있는 스파 시설도 따로 되어 있고요. 아니 너무 완벽한 집이에요. 어떻게 이 집 가격이 67만 불에 나왔을까요? 자, 2층에 올라와 볼게요. 2층 마루도 새로 한 것 같아. 요즘 유행하는 LVP. 저쪽 방도 다 했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방은 안 했네요. 아, 이것 봐. 하나하나 인테리어가 정말. 여기는 가족 사진 있는 거 띄었나 보다. 저희는 좀 어둡게 느껴질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이런 걸 좀 좋아한대요. 여기는 운동실인가 봐. 부부가 운동하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오, 좋은데? 화장실, 단독 화장실이 있는데 2층에서 운동하면서 또 이렇게 화장실 쓰게끔 해놨어. 응? 깔끔하네요, 화장실도. 특이하죠? 독특해. 여기는 게임 일하는 곳 또는 게임실 같아요. 컴퓨터룸. 애가 없는 집 같기도 하고, 없어요. 그쵸? 애가 없는 집 같죠? 아까 거기는 남편 운동하게 해놓고, 여기는 여자가 작업하면서, 여자 작업하게 해놓은 것 같아. 페인트로. 응. 그쵸? 페인트로 인테리어를 했어. 이런 거 진짜 간단한,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진짜. 여기도? 이거 따라 해야 되겠다. 여기도 투톤으로. 여기도. 공간을 이용 잘했어요. 그쵸. 진짜 아이디어다. 돈 안 들이고. 이게 없으면 좀. 밋밋할 텐데. 딱 색깔 맞춰서 그러니까. 이불하고 꽃하고. 진짜 아이디어다. 아이디어. 여기도 페인트잖아요. 침대 위. 아, 이것도 페인트. 아, 여기는 블루. 아, 저기는 아까 주황색으로 하고 여기는 블루로 페인트. 네. 돈 많이 안 들이고. 근데 이게 아무나 못 해. 그렇죠.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 아, 지금 따라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밋밋하잖아. 좀 행해, 좀. 야, 역시. 이거 보셨어요? 이런 거울 하나도. 그러니까 인테리어. 그래. 볼 줄 아는 눈이 있어. 이런 것도 고른다고. 요 방도 거울이 되게 특이해요. 그쵸? 특이하잖아. 어디서 했을까? 참. 찾아내는 능력이. 공용. 위에가 그러니까 화장실 두 개, 방이 세 개네. 그쵸? 참 별거 아닌 인테리어인데 신경을 잘 썼어요. 근데 또 하려면 못한다니까. 액센트를. 응? 그레이 컬러 액센트를 줬잖아. 뭔가 다 포인트가 있어, 포인트가. 이렇게 2층에 구경을 끝냈어요. 굉장히 천장이 높아서 답답하지 않고 집이 옆으로 퍼져 있어서 굉장히 커 보이고 웅장해 보이면서 안에 구조도 너무 좋다. 근데 이 집 왜 이렇게 싸게 나왔어요? 집이요? 지금 방 4개. 화장실 4개인가 5개, 수영장, 교통도 좋고, 삼면 벽돌에. 경쟁 붙여 살려고? 지금 67만 불에 나왔거든요? 이 집은 거의 77만 불에 나와도 싸다고 생각될 만한 집인데. 수영장도 있고, 수영장 가격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은 수영장이 없어도 67만 불에 싸다고 나오는데, 수영장까지 있으니까 사실 77만 불 해도 애들이 있는 집도 오케이. 젊은 사람들도 오케이. 저처럼 나이 50대도 오케이. 왜냐면 1층에 방이 있으니까. 나중에 손자, 손녀 놀러 와도 수영장에 놀아도 좋고, 밖에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막 관리가 많이 필요하거나 돈이 들어갈 집은 아니야. 그 제가 봤을 때는
이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만족할 만한 집이에요. 인테리어도 아주 마음에 들고. 진짜 오랜만에 싸게 너무 좋은 집이 나왔어. 이제 인테리어를 비싼 거 쓰지 않고 그쵸? 고급스럽게 꾸며놨어. 배울 게 너무 많은 집이에요. 진짜 집 사는 주변에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컬러가 좋아서 돼가지고 집이 아주 세련되고 진짜 오랜만에 예쁘고 좋은 그러니까 인테리어 다운 집을 봤습니다. 와 정말 예뻐. 굉장히 영 영 트렌드. 그래도 제 나이 또래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도 저도 집 없으면 이거 사자고 오퍼 넣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1층에 방이 있고 뷰도 너무 좋고 관리하는데 힘이 안 들어갈 것 같고 재밌어 집이. 곳곳이 재밌어요. 저도 오퍼 놓고 싶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예,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애틀란타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지만 이렇게 보물 같은 집이 나오고 있어요. 기회를 잘 잡으세요.